하여튼 오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또 일본의 수의사 모시고 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내용일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모든 내용을 다 자세하게 했습니다. 또 이 내용은 또 이 올택에서도 예, 한국에서 내용이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염려스럽게 해왔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점심 되기 전에 잠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첫 번째, 아까 육성기에 있어서 6개월까지는 6 내지 8kg를 먹이다가 9개월 돼서 4kg 사료를 먹인다는 거예요.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. 뭐냐면 제가 나중에 오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송아지한테 있어서 생후 3개월, 5개월, 6개월까지는 뭐로 해라 그랬어요. 제가 농사료 위주로 해내는 거예요. 농사료 위주가 돼야만이 반추위가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왜 그걸 끝까지 못 믿이느냐, 9개월까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느냐, 그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이 의문되는 건데 근간지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과비가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사료량을 줄이고 조사료량을 늘리면서 복부를 더 발달시키고 위발달을 잘하게 하자는 거예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오늘 나와있는 유토 사다키 선생이 한 거예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저 김영우 사장님이 얘기하신 볏짚을 먹이면은 소한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전해질이나 영양소를 뺏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. 볏짚은 뭐냐면 그 안에서 실리카 성분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먹은 우리 영양소 성분, 특히 뭐냐면 트레이스 미네랄, 미량 광물질이에요. 미량 광물질은 뭐냐면 구리, 코발트, 망간, 아연, 셀렌, 옥토, 철 이런 것들이야. 그것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에,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차는 기름으로 갑니다. 그러나 기름으로 가기 전에 기름을 튀겨주는 전기계획이 회로판이 있어요. 회로판에서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 돼야만이 기름도 떼지는 거야. 마찬가지로 그런 미량 광물질이 몸 안에서 대사에 이루어지는데 아주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촉매제를 볏짚에서 잡아, 전해질을 전기적 자극에서 잡아 당긴다는 거야. 그러면 몸에 있는 영양소가 볏짚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이론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볏짚을 많이 먹여서 몸 안에 미량 광물질이 부족하게 돼서 어떤 뭐 번식우면 번식우, 비우면 비우고 그 나름대로의 번식의 문제나 비우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그렇게 염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. 그래서 번식우 자체는 말 그대로 미량이야. 미량은 뭐냐면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0. 그러니까 0.1mg이 필요해. 1mg, 500kg의 소가. 1mg은 뭐냐면 1000분의 1g이야. 1g도 작은데 1000분의 1g을 하루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좁은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한지용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우하고 하우하고의 등급체계나 여러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냐 했는데 거의 똑같고요. 우리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유토 사다키 선생이 뭐 사료 A, B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안에 좀 답이 다 있어요. 예를 들면 조금 그 뭐 세밀한 부분에 사료의 첨가제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가 오후에 더 부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설사 부분인데 일본은 이겁니다. 우리나라하고 틀린 부분이 딱 있습니다. 꼼꼼합니다. 그리고 어미소들한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서
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.